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대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은 사고 직후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차량 탑승자 3명 가운데 2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서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20대 남성이 대로변 횡단보도로 다가섭니다. 뒤이어 반대편 차선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SUV 차량. 남성을 덮친 뒤 주차돼 있던 버스까지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정상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이 숨지고 차에 타고 있던 남성 3명 중 2명이 중상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도로 연석이 깨져 있고 이처럼 가로등도 부서진 채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30대 한국인 1명과 20대 캄보디아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캄보디아인 1명은 사고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5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논산에 있는 농장 주인과 직원 관계인 이들은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으로 함께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들 모두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중 2명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모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외국인 2명과 한국인 1명 총 3명이 탑승하고 있던 상황이고 동승자 3명이 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CCTV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확인한 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당진시 면천면을 비롯해 경기도 파주 등 2개 기초단체 4개 읍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7월 집중호우 특별 재난지역을 지정할 당시 부여군과 청양군, 보령시 청량면을 포함시켰고 이번에 당진시 면천면 일대를 추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피해 지역의 시설 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TJB 단독 보도로 시작된 송알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는 16일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가 출석 정지 15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불거진 송알섭 대전시 의원의 상습 성추행 논란.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경징계 의견을 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법률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외부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해당 위원회에서 송 의원에게 출석 정지 15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송 의원이 본인 소명을 위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입장문은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TJB 단독 보도 이후 40여일 만에 다시 만난 피해자는 그동안의 심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뻔뻔하다. 저런 사람들이 시의회에 앉아있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자문위의 결론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 주장했습니다. 출석 정지 15일은 징계도 아니고 그냥 거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15일을 징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는데 출석 정지 15일은 사실상 경징계라며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의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유지시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윤리자문위 의견이 시의회에 전달된 가운데
오는 16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7년 만에 정계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10년 제한 등을 선고받은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역정가는 권 전 시장이 2년 뒤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재선 국회의원과 선진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입당이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정당 창당에 미칠 영향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와 업체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원지검은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철전력설비업체 회장 B씨와 계열사 대표이사 C씨를 구속기소하고 계열사 실운영자 51살 D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 건의 철도공사에서 특정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명품시계 두 점과 순금, 명절 선물 등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 영시축제에서는 3,900여 명의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축제에 남다른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길거리 공연 무대와 갤러리, 소극장 등에서 이색적인 전시와 공연들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돼 다양한 지역문화예술의 대향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가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장구와 징이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상모 돌리기와 흥겨운 몸짓에 관객들은 무대와 하나가 되어 공연을 즐깁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역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웃다리 농악이 영시축제장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영상과 사진으로 감동의 순간을 담아봅니다. In university, I had a class, Journey to Korean Music, and we learned about the instruments and all the music. So it's nice to see it in person. 올해 처음 영시축제 무대에선 웃다리 농악 전수자들도 여러 나라 관객들의 큰 호응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임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하고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대전 웃다리 농악이 선보일 수 있는 이 자리가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장 주변 소극장과 갤러리 등 문화공간 27곳에서는 전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김진, 이정미 작가 등 지역 작가를 포함한 작가 8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대전 태미 예술창작센터의 2024 프리뷰도 갤러리 이안과 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감정의 형태를 조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의 형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전문극단의 공연과 해외 초청작 등 원도심 5개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대전국제소극장 연극축제도 17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영시축제에 참여한 지역 문화예술인은 모두 3,917명, 50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영시축제 기간 동안 중앙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중앙시장 푸드페스타가 함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영시축제 기간 동안 야시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더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젊은 층과 외국인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축제를 앞두고 중앙시장 상인회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시식회와 결의 대회를 여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 지자체들과 교육청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들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홍보 콘텐츠 제작에 나서 정책이나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 고팀장? 예. 8월 8일 무궁화의 날을 알리기 위해 충남교육청이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야구 응원가에 맞춰 재미있게 춤을 추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난달부터 홍보 소통팀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고팀장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역사적 기념일이나 교육적인 내용들을 유쾌한 방식으로 도민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하고 도민들이 쉽게 우리가 그날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리즈가 아래 직원이 상사한테 이렇게 호통집에서 시작하는 고팀장 시리즈입니다. 호핑이 뭐냐 이거죠. 홍성 한우로 만들었어. 홍성 한우로. 한우는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와 손잡고 지난달 홍성 한우 피자를 출시한 홍성군은 홍성 한우를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열흘도 안 돼 조회수가 33만 회를 기록할 만큼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생각보다 충청도 사투리를 재밌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 나가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뭐 미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역량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군도 파리올림픽을 패러디해 국립의대 유치 서명을 독려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와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 복장을 한 공무원들이 열연을 펼쳤는데 마지막 화살이 향한 곳은 국립의대 유치 서명 QR코드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에 재치 있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이미지 개선과 홍보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JMS 정명석 씨가 오늘 추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당초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던 정 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22일 항소심 6차 공판 등을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세종교육청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시교육청이 수업지원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 후 보름 뒤에야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채용 일정이 지연돼 계약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아산의 한 대학교에서 9,700건이 넘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취업 관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도 학생의 이름과 학과, 전화번호를 볼 수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킹이나 제3자의 소행이 아닌 외부 업체가 업데이트를 하다 발생한 오류라면서 어제 오후 3시쯤 사안을 인지하고 1시간 반 뒤에 관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긴급 점검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